소재는 안 나와요. 이 소재는 네, 너무 단순해서 안 나오는데 이 전형적인 유형별 문제풀이 학습은 좀 알아두셔야 도움이 되는. 왜냐면 봐봐 이런 경우 2, 3, 4를 바로 제 자 이번에는 반복 형인이 아닌 순서 삽입 그 중에서도 민감도 끝판왕인 삽입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칠판 봐봐. 자 뭐야 얘는 반복 형은 아니야. 뭘로 찾는 거야?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에 민감도 끝판왕이라며 삽입 문제가 민감도 겁나 높고요. 두 번째 순서 삽입에 선생님한테 배웠죠. 여덟 가지 포인트가 있다. 자 세 번째 뭐 진짜 역접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제시문에 그러나 같은 거 예 네, 그러면 오히려 귀찮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해석적인 접근을 오히려 가져서 더 귀찮은 거야. 2번 없으면 뭐라고 아싸 땡큐 오히려 이놈이 3점 1번과 2번으로만 문제풀이가 가능한 거야. 오케이 제가 맨날 쓰는 거라서 네, 똑같이 썼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을 한마디 쓰고 시작을 해야 되죠. 갑니다. 무슨 말 써요 저? 압도적으로 얘를 선택해야 된다. 기억나지? 아 이 노란 색깔 문장이 어디 들어갈까? 이 고민은 정답을 찾겠다라는 찌지들이 하는 거고요. 오케이? 만약에 3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4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됐습니까? 바로 연결되는데 바로 연결 안 된다. 이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뭐 닥치고 여기에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가 있는지 없는지죠. 있으면 2점. 앞 문장 예측할 수 있으니까. 없으면 3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가보시죠. 빠빠라빠빠라빠빠 할게요. 시작할게. 빠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라 더는 안 믿어. 빠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 없어요. 뿅 됐죠. 자 그럼 내가 뭐라 그랬죠? 에 여기에 영사 지사 대명사가 없으면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도 맞잖아. 그 제시문이 들어가는 바로 다음 문장에 이놈의 전체나 이놈의 부분을 받아주는 연결사나 지사나 대명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들어가시죠. 1번 뒤, 2번 뒤, 3번 뒤, 4번 뒤, 5번 뒤 가시죠. 갑니다. See water부터 mad까지 가봐. 있어. 너무 있어. indeed가 있어. 뭐? 환원의 연결사가 있어. 맞아, 아니야. 그러면 나 억지 안 쓸게. 환원의 연결사가 있으니까 1번도 정답은 일단은 가능한 거야. 됐죠? 놔봐. 환원의 연결사야. indeed, 정말로라고 해석해. 기억나는지 얘기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일반적 같은 말. 예면, 뿔, 마면. 뭐라 그랬어? 해결책 제시. 여기까지 이제 납득이 되셔야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1번은 가능하고. 2번 뒤쪽 볼게. 히스토리컬부터. 빠빠라빠빠라빠빠. 더는 합니다. 빠빠라빠빠. 더는 합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잇 가주어 투진주어니까 여기서 잇은 대명사가 안 돼. 안 믿어. 네, 오케이. 없어요. 2번부터 제끼겠습니다. 됐지.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1, 2월 달 걸 그대로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자, 또 3번 뒤쪽 갈게. 갑니다. 칠판에만 눈 가. 3번 뒤. 더 안 믿어. 더 안 믿어. 네. 3번도 없습니다. 됐죠. 나는 이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잖아. 4번 가. 4번 뒤쪽. 더 안 믿어. 4번도 없어. 됐지. 이쯤 됐으면 내가 만약에 사기꾼 새끼라면 난 5번을 찍고 남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정답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딴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맞아 아니야. 내가 사기꾼이라면. 정답 5번 맞아요? 저도 5번 맞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아,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아 1번이 될 가능성은 약간 적으니까. 맞죠? 근데 그런 게 사기꾼이고 그런 게 스킬 가르치는 강사라고. 난 이제 뭐 이대로 증명하겠습니다. 5번이 왜 정답이고 1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를. 됐지. 이러면 스킬이 아니잖아요. 갑니다. 나 이제 뭐 할 것 같아? 나 소름 돋게 해줄게. 얘는 있잖아. 이거 봐. 그러니까 난 5번은 제낄 수가 없었겠지. 맞아 아니야. 인과가 있잖아. 눈 와. 또 가야지 이렇게. 똑같아요. 환원 연결사, 인과 연결사 뿔뿔 일반적이고요. 뿔 마면 뭐야? 아, 문제점 해결책 되시죠. 일반적으로 같은 말 나와야 돼. 앞쪽과 뒤쪽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혀 아직 인식하지 못했지만 간과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셔야 되는 거 뭔지 알아? 난 아직도 여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 이거 인정해줘. 맞지? 나 여기 무슨 내용인지 몰라. 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기 연결사, 지사, 대명사가 없는 이상. 맞아, 아니야? 없는 이상. 나 맞잖아. 정답은 솔직히 말해서 뭐 90%는 찾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얘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야. 칠판 갑니다. 나 얘부터 또 읽어볼게. 아직도 안 읽어볼게. 간다.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5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바로 이어져야 돼. 키는 더즈가 갖고 있어. 뿔뿔, 뿔 마면 문제점 해결책.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바다. 아주 큰 바다죠? 주어가 없어. 덮고 있어. 뭐? 지구의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바로 이 바다가 여전히 가장 광범위하고 독특한 뭐야? 디저트 황무지야. 뭐야? 사막의 황무지들이야. 뭐에 있어서? 나라에서. 지구에서. 뭔 소리야 이게?
개발이 안 됐다. 70% 너네 바다에 뭐가 있는지 알아 정확히? 모르잖아. 아직도 진짜 가장 광범위한 뭐 황무지 같은 거야. 그런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 그리하여 모든 물에 단지 1%만이, 미안한데 아까 70% 얘기하다가 갑자기 1%가 왜 나왔는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같은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1%만이 뭐에? 지구의 모든 물의 1%, 즉 호수에 있는 거, 강에 있는 거,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대기에 있는 거, 뭐 이런 다 합쳐도 어차피 1%밖에 안 되는데 1%만이 신선하고요. 그리고 이용되어질 수 있어. 육상의 식물과 육상의 동물들에 의해서 이용되어질 수 있다. 갑자기 1%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여긴 70%, 여긴 1%. 같은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할 것 같아. 나...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70%는 누가? 바다가 덮고 있고요. 물 중에 바다가 덮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개발할 게 겁나 많이 남아있어, 황무지야. 자, 얘랑 똑같은 말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모든 물의 1%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 똑같은 말이야? 난 적어도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여기 70%, 70%면 이해가 되고 됐어? 아니면 나 좀 봐. 이거면은 생각이라도 해볼게. 봐봐. 70%가 바다야. 오케이? 그러면 바다야. 그리고 개발이 아직 안 됐어, 황무지야. 그리하여 똑같은 말이냐면, 그야 30%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 이용 못해? 이용해. 뿔 마마 관계로 맞잖아. 그것도 같은 말이니까 이거랑 생각이라도 해보겠어. 같은 말이라고. 근데 갑자기 1%도 갑자기 왜 나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요. 이해되니? 가시죠. 솔트 워터예요. 맞아 아니야? 됐지. 얘 지구의 물의 97%를 구성합니다. 뭐야?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지구 전체 물의 97%야. 그럼 이제 3% 남았네. 맞아 아니야? 구성되고요. 그중 3% 중에서, 신선한 물의 3% 중에서 3분의 2가 됐죠? 뭐다? 얼려져 있어요. 어디에? 빙하로 얼려져 있고 극지방의 얼음으로 얼려져 있어요. 남은 거 몇이야? 3%에서 3분의 2가 얼음이야. 못 먹어. 그럼 뭐야? 됐네요. 정답은 5번이네요. 이해되니?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요것과 그리하여가 돼야죠. 그래서 같은 말. 이해되니? 맞죠? 요놈과 요놈이 그리하여랑 맞는 거죠. 같은 말로. 네. 난 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 여기 연결사, 지사, 대명사가 없어서 얘 앞문장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면 얘를 좀 활용하겠지만, 됐습니까? 오히려 3점짜리는 얘를 활용할 이유도 없어. 맞아요. 쫓아 잠깐만 오시죠.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어떤 말을 썼을 때, 물! 모든 곳에 있는 물! 그러나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어. 바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빙하? 야, 근데 빙하는 먹으면 안 되나? 아니, 남극이나 북극에 막 빙하 같은 건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짠가? 난 안 가봤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약간 바다 같은데 위에 떠 있는 것 같기 해가지고 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 나 잘 모르겠네. 가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DM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 졸라 짭니다. 말하면서 알겠죠? 어디에서? 바로 여기 이런 데다 썼대. 그런 것처럼 위험들, 어떤 위험들? 바닷물을 마시는 거의 위험은 과거에 그때까지 알려졌어. 뭐로? 수천 년 동안 알려졌어요. 바닷물 마시면 안 돼. 바닷물은요, 와우! 야, 이게 동사인데요. 정말로, 정말로죠. 강조의 두까지. 됐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강조의 두. 배웠죠? 정말로, 정말로 만들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미치게 만든다. 바닷물 마시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된대요. 역사적인 증거는 나타낸다. 데디아를 나타냈는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알았어. 뭘 알았어? 바닷물이 포터블. 뭐야? 마실 수 있는, 나시니까 없는, 됐죠? 마실 수 없다는 걸 아주 그 옛날 이집트 사람들도 알았다. 그러나 가장 일찍이 깨달음, 주어, 됐 이하에 그것이 가주어, 투 진주어, 마시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가장 일찍이 깨달음요, 지금까지 잃어버려졌다. 뭐? 안티키티 하면 뭐야? 고대를 얘기하는 거야. 아주 옛날 고대 쪽으로 뭐 사라졌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마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깨달음은 뭐였다? 지금까지 쭉 없어졌어. 고대적으로 사라졌다. 뭔 소리야? 그건 아주 고대 얘기야. 마실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쭉 이어진 거야. 고대 쪽으로 사라졌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뭐야? 지금 그 생각 있잖아. 아주 옛날부터 바닷물 마시면 안 돼, 안전하지 못해 라는 생각이 그때 옛날 일이다. 응. 콜롬비안 타임 이전에는, 즉 신대륙 발견이죠. 됐어요? 이런 거 이전에 가장 커다란 두려움, 탐험하는 거,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뭐로부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모험하는 것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어느 쪽으로? 바다 쪽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육지의 표면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바로 뭐야? 신선한 마실 물의 부족. 이게 두려움이었다. 잠깐만. 옛날에는요. 지구가 둥그러지 않고 네모나다고 생각했죠. 평지니까. 이렇게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 언젠가 항해를 하다 보면. 맞아. 아니야. 뚝 떨어져. 이게 두려움. 사실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진짜 두려우면 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해를 하면 뭐야? 마실 물이 언젠간 없어질 것이다. 아무리 챙겨가도 물을. 이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재는 안 나와요. 이 소재는. 네, 너무 단순해서 안 나오는데 문제풀이에 관련된 것들은 이 전형적인 유형별 문제풀이 학습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도움이 되는. 왜냐면 봐봐. 이런 경우 2, 3, 4를 바로 제끼는 이 난이를 오히려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배우실 필요가 있고 역시나 5번에 더즈가 보이니까 그리고 1번에 인디드가 보이니까 그래서 1번과 5번을 제끼지 못했고 1번과 5번에 대한 고민이겠죠. 잠깐만요. 마셔. 몰려. 바닷물을 마시는 거에 대한 위험이 알려졌죠. 위험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지금? 환원연결사에서 바닷물 위험해요. 마시는 거 위험합니다. 뒤에는 뭐라고 쓴 거야? 또 바닷물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바닷물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맞아요? 지금 이거 쓴 거죠 뭐. 뿔뿔. 마시면 좋대요. 맞아 아니야? 이건 환원연결사. 이러니까 이제 이 이유 때문에 1번은 제끼는 거야. 인디드 때문에. 바로 연결하게 민감하게 이 연결 돼야 되니까. 되셨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21강이 끝났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22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